연예계 단신입니다. FT 아일랜드 멤버 이용기가 일본에서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용기는 나고야, 요코하마, 오사카에 이어 열린 공연을 통해 일본 팬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웹드라마 에이틴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에이프릴 멤버 나은이 한국 최초 힙합 드라마 힙합왕 나스나길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습니다. SBS 드라마 힙합왕 나스나길은 내년 상반기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모랜드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첫 공식 팬미팅을 열고 팬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팬미팅은 모모랜드의 공식 팬클럽 메리고라운드 1기 창단식과 함께 진행돼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아이돌 그룹 핫샷의 노태현이 1월 중 솔로 미니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JBJ 활동으로 인지도를 쌓았던 노태현은 21일 핫샷의 팬미팅에서 미니앨범 수록곡을 선공개해 팬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걸그룹 FX의 멤버 엠버가 워싱턴 DC, LA, 뉴욕 등 북미 7개 도시에서 개최한 첫 솔로 팬미팅을 통해 현지 팬들과 만났습니다. 미국 유명 매체 빌보드는 엠버의 공연을 조명하며 엠버는 최소한의 구성에도 꽉 찬 무대를 선사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 연예계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예하게 돌아온 저는 연예소녀 진솔입니다. 여러분 핫이슈 헤드라인 소식을 보셨나요? 저희 멤버 나은 언니가 SBS 드라마 주연을 맡았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박수! 사실 저도 숙소에서 자주 보지는 못해가지고 언니의 몸은 괜찮을까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언니는 잘할 거예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내년이면 저도 19살입니다, 여러분. 이제 언니야가 되는데 2019년에는 19살 성숙한 진솔이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언니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지적 아이돌 시점 연예 뉴스! 연말에도 열리라는 아이돌 분들의 소식 만나보고 오실까요? 고고씽! 레드벨벳의 반말 덕담 타임! 동생들의 넘치는 사랑에 고장난 아이린? RBB로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독보적 행보를 걷고 있는 레드벨벳의 멤버들이 리더 아이린에게 진득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셀럽TV 온라인 팬미팅 아임 셀럽에 출연한 레드벨벳은 한 해 동안 고생한 리더 아이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뭐냐? 고생 많았다. 언니 정말 고생했어. 동생 4명을 돌보느라 수고했어. 우리 함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같이 레드벨벳. 조금은 간지럽지만 아이린을 애정하는 만큼 아낌없는 사랑을 선사한 멤버들과 동생들의 넘치는 사랑에 행복해 보이는 아이린. 오늘도 훈훈한 레드벨벳의 모습이죠? 아직도 셀럽TV 스튜디오에 따끈하게 남아있는 인싸수역 웬디의 넘치는 흥과 슬기가 최초로 공개하는 와우띵 안무 등 레드벨벳의 즐거운 시간을 만날 수 있는 아임 셀럽 레드벨벳 편 풀 영상은 지금 바로 셀럽TV에서 확인해주세요. 리더의 자리란 참 무거운 것 같아요. 가까이 지내서 조금은 간지럽지만 고마움은 바로바로 표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가끔 언니들한테 좀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애교 부리면서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해요. 자, 와 진짜 부끄러워. 언니들 막내 진솔이야. 항상 고맙고 같이 고생해줘서 내가 많이 고맙다. 앞으로도 더 애교 부리고 언니들 말 잘 듣는 막내가 될게요. 사랑해요. 그만 진짜 못하겠어요. 저 울리려고 하는 거죠? 절대 안 돼. 워너원 아름다운 이별.
그룹 워너원이 더 이상의 활동 연장 없이 계약을 종료하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그간 초대형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의 계약 연장설은 뜨거운 관심 아래 수차례 언급됐었지만 소속사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예정대로의 이별을 택하게 된 건데요. 소속사에 따르면 워너원의 계약은 12월 31일 마무리되지만 당초 계획돼 있던 시상식 스케줄에는 참석하고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모든 공식 활동을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하죠. 2017년 프로듀스 101을 통해 결성돼 첫 미니앨범을 발매하자 모든 음반 차트에서 1위를 기록. 신한류 신인상 101. 그의 신인상을 올킬하는 등 지금까지 총 25개의 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1년 6개월을 보냈던 101. 다가오는 이별의 시간이 너무나 아쉬운데요. 11분 모두 아티스트로서의 제 2막길 역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2월에도 열리란 아스트로의 소식주머니, 이달의 아스트로. 12월도 열리란 아스트로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달의 아스트로 그 첫 번째 소식은요.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차은우가 홍콩에서 열린 포털사이트 야후 아시아 버즈 어워즈 2018에서 한국 연예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 연간 최다 검색 한국 신인 연기자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광둥어 인사부터 유창한 영어 소감까지 보여준 멋진 은우님. 축하드려요. 아스트로 멤버 중 평소 운동을 즐겨 한다고 소문난 멤버가 누구? 바로 문빈님이죠. 이렇게 수줍게 복근을 자랑하던 문빈님이 결국 남성지 커버 모델로 선정돼 아주 제대로 세상의 근육질 몸매를 공개하셨다는데요. 우와, 멋지십니다. 22일과 23일 양일간 열린 두 번째 단독 콘서트에서 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아스트로. 아스트로는 오는 1월 무려 14개월 만에 완전체 컴백을 목표로 새로운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기대된단 말이에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꼭이요. 차은우 씨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야후는요, 엄청 큰 포털 사이트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름이 살짝 생소한데 엄청 큰 포털 사이트라고 해요. 일본에서도 제일 많이 검색하는 포털 사이트라고 합니다. 검색은? 뭐다? 관심이다. 한국 드라마가요, 해외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배우분들 중에서도 차은우 씨의 이름을 많이 검색했다고 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들 박수! 그리고 아스트로 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완전체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겠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이돌들의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는 아이돌 특별시! 오늘 만날 분들은요, 올 한 해 반짝반짝 빛났던 신인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분들을 만날 건데요. 2017년 9월 달에 결성돼서 2018년 1월 24일 날 정식 데뷔를 하셨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곧 1주년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1월이니까 미리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하시라는 마음에서 프로미스나인 분들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스나인 분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안녕하세요. 24분 프로미시입니다. 프로미시. 저희는 프로미시의 놀이공원에 왔지. 맞아요. 여기 놀이띠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근데 배경만 봐서 놀이동산 안 갔죠? 그러네. 놀이기구 타는 거 대기하고 있는 대기하고 중이에요. 있어요. 여긴 바로 바이킹 줄입니다. 바이킹 탈것이에요. 우리 뭐 탔지 오늘? 우리 오늘 바이킹 지금 타러 왔고. 타러 왔어. 맞아. 롤러코스터도 타고. 롤러코스터 TX. 그 엄청 무섭다는 그 티 뭐시. 그 75도로 떨어진다. 롤러코스터도 타고. 해전목마도 타고. 포카.
타도 타고. 맞아. 맞아. 봉고 타도 꿀잼이었어. 그 게임 맛있어. 많이 먹었죠. 응, 완전. 오랜만에 좀 맨날 연습만 하다가 멤버들이랑 이렇게 와서 힐링도 하고 좋네요.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데 이렇게 놀다 보니까 별로 안 춥지 않아요? 아니 근데 오늘은 평소보다 평소에 진짜 춥잖아요. 근데 오늘은 많이 따뜻한 편인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좀 재밌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열심히 놀다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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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크리스마스 소품을 사러 왔습니다. 아 귀여워. 이거만 긴 거였나? 아쉽다. 할 수 있어? 귀여워. 야. 귀여워? 지금 채영이가 자기 거 가방을 저한테 주고 제대로 쇼핑을 하고 있어. 이거 봐요. 못 걸고 있어요. 자기가 꺼내놓고. 아, 채영이 멋있다. 채영이 내가 그러니까 못 걸면 어떡해? 채영이 저거 걸어주나 봐. 진짜? 내가 못 걸면 어떡해? 채영아 멋있다. 채영이 되게 어? 역시 엥? 와 여러분 안무 준비하라고 우리 노래 나오잖아 지금 얼마 먹을 그래서 기다려봤다 아무도 안 한 척 해봐야 돼 어 진짜 있네? 사슴 머리만 안녕하세요 지금은 1시 24분 프로미스 9시인데요 저희 네 명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로 크리스마스 VCR을 촬영 중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저희가 트리도 직접 꾸미고 있는데 나도 여기 장식할래 아, 달려 아니야 알았어 달려 매달 매달 저희는 이번 크리스마스도 멤버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영상도 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찍고 있고 이렇게 빨갛게 크리스마스 색깔로 물들여봤습니다 다들 크리스마스 뭐 하세요? 뭐라고요? 프로미스 나인과 생각한다고요? 함께 한다고요? 역시나! 역시! 적시나 역시나! 네, 저희 팀 마더니 두 명입니다. 네. 저희의 크리스마스 비하인드 영상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도 함께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비하인드 더 하러 가볼까요? 좋아요. 안녕! 안녕! 지세 인사해. 안녕히 계세요. 난 오늘 루돌프 다니. 지수리가 추천하는 믿을 꼭 소녀 넘버 5. 이제 진짜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골라온 2019 행복 기원 속 넘버 5.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Let's get it. 저 진소리가 불러드립니다. 다들 받아 적으세요. 30, 21, 7, 13, 5. 로또 번호를 부르는 춤은 엑소의 로또. 전화.
아직 못 사요. 당장 내가 나랑 나눠. 꼭 참았던 본능이 튀어올라 널 향해 소리질러 심장이 앙! 성하고 터질 사랑이 곧 찾아옵니다. Coming soon! 프로미스나인의 러브밤. 어이! 새해에는 삐까뻔쩍 대박나세요! 크레용 밥에 어이! 어이!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거래요. 우주 소녀의 해피.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살도 빠지고 2019년에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베리디 비비디 바비디. 넌 내게 빠지. 여러분들의 주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주간 아이돌! 이번 주 주제는요, 행복했다! 2018년도 날 웃게 해준 올해의 아이돌! 2018년 여러분을 웃게 해준 아이돌 그룹은 누구인가요? 지금 바로 셀럽TV 페이스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아이돌 팀에게 엄지손가락 꾹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연예소녀 주간 아이돌에서 발표하고요. 그럼 오늘은요, 지난 방송 때 투표받은 혼자서도 문제없어 2018년을 정복한 솔로 아이돌 발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큐!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진짜 얼마 안 남았지만 2018년, 남은 2018년을 정말 알차게, 꼼꼼히, 알뜰하게 보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도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는 어김없이 셀럽TV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등등 연예소녀가 업로드된 각종 게시판을 샅샅이 돌아다닐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공유하고 싶은 소식이나 이야기나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 꼭꼭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연예소녀를 아껴주시고 진소리를 사랑해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관심과 댓글과 좋아요와 팔로우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내년에도 저와 연애해 주실 거죠? 약속! 그럼 2018년에 낭낭한 18 진소리는 이만 인사드리옵고 내년 2019년에 더욱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진소리로 만나뵙겠습니다. 내년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